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련 양동아 원장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망상청피반이 맞습니다. 보통 망상청피반은 찬자극이나 긴장이나 또 많이 차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경련을 일으키다 보면 이제 피가 몰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려놓거나 심정보다 높이 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 마사지를 해주면 증상이 또 없어지기도 하죠. 망상청피반이 실제로 이제 혈관염의 일종이면서 또 다른 혈관염과 다리 또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더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양방에서는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거는 또 이제 아스피린이나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에든 특별한 반응이 없죠. 치료 관건은 보통 소음인들한테 많이 옵니다. 소음인들은 긴장도가 높고 예민하고 또 이렇게 손발이 좀 찬 체질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체질 개선을 통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아랫배 쪽에 뜸을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조격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팔에는 뭐 증상이 있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팔에도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면 좋은데 먹는 것도 따뜻한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 좋고 찬 음식이나 너무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는 빼고 자연식 위주로 하는데 담백하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좋고 뭐 생강차 같은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 홍삼차, 또 계피차,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차들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내용을 하셔서 제대로 된 어떤 진찰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청피반은 불치병은 아니고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난치병이라는 것은 치료가 절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질환이 아니고 치료가 좀 어려울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